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Luxury Lifestyle Mentor Chef Austin Kang입니다. 오늘 특별한 얘기 해줄게요. 피에르 주에 함께 코스 요리 준비할 거예요. 네, 궁금해지죠? Alright, 따라오세요. 보통 와인 페링 많이 생각하죠. 오늘은 특별한 샴페인 페링 준비했습니다. 여기 피에르 주에서 그랜드 브리, 벨포 하고 로제 이 샴페인으로 코스 요리 준비할 거예요. 피에르 주에 함께 하니까 럭셔리한 홈 파티 요리 준비할 거예요. Let's go. 알라이, 첫 번째 요리는 피에르 주에 그랜드 브리 잘 어울리는 그릴 스칼롭스 with carrot puree. 이 그릴 스칼롭스는 해산물이니까 드라이한 거 잘 밸런스 맞춰요. 미네랄도 있고 과일 향, 꽃 향도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Let's go! 첫 번째는 조개 육수를 만들 거예요. 조개 넣고 물? 머리가 좀 물 안 나오게 이 정도 넣으면 돼요. 센 불로 받을 거예요. 좀 시간 걸리니까 당근 퓨레 만들게요. 올리브 오일, 당근, 소금 간 좀 하고 후추 좀 넣고 오케이, 어느 정도 스웨팅 되면은 양파 넣고 마늘. 마늘은 간단하게 boom boom easy. 생강 살짝 올리브 오일 더. 아, 벌써 냄새 좋네요. 오, 육수는 다 됐어요. 딱 보면은 입술과 조개 육수입니다. 네, 이제 당근 퓨레 거의 다 스웨팅 되면 미소 된장 넣을 거예요. 잘 볶으면 돼요. 근데 진짜 잘 볶아야 돼요. 잘 안 하면은 이 텁텁한 맛이 있어요. 어느 정도 다 볶고 나서 그랜드 브리 디글레이징을 할 거예요. 보통 삭게 쓰는데 저는 그랜드 브리 같이 올리는 걸 제일 좋아해요. 조개 육수 같이 잘 올리잖아요. Alright. 오케이, 반 정도 졸였습니다. 졸이니까 과일 향하고 바닐라 향하고 꽃 향도 나네요. 오, pretty good. 조개 육수 마무리. 40분 동안 끓여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으면 버터 두 알. 따뜻한 버터 넣으면 깨져요. 그래서 무조건 차가운 버터. 잘 믹싱만 하면 돼요. 피에르주의 그랜드 브리 같이 올리는 당근 퓨레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포트 와인 소스. 포트 와인 넣어서 반 졸이면 돼요. 이 정도 되면 딱 좋습니다. 끝! Easy, right? 우리 마지막 요리. 이거는 그릴 스칼롭스. 완전 드라이 해야 돼요. 올리브 오일, 고추, 하고 소금. 완전 하이 히트로. 스칼롭스 구울 때는 70%, 30%. 여기는 70%하고 다음 거는 30%만 구우면 돼요. 아직 40% 구운 상태입니다. 이제 버터, 가릭, 인타임 상태를 그냥 베이스팅만 하면 돼요. Alright. 버터 소스. 이거 좀 탔네? 아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올리브 오일 살짝 넣고 브로콜리 간만 좀 마시고 페퍼. 슬슬 이제 이렇게 타고 있잖아요. 그랜드 브리를 디글레이징 해도 돼요. 나이스 소스. 이거는 간단한 팬 소스입니다. 플레이팅 할게요. 당근 퓨레, 관자, 캐비어. 캐비어 좀 더 많이 넣을게요. 피에르 주에 샴페인 같이 잘 어울리니까. 브로콜리 앤 다이브스. 마무리는 포트 와인 소스가 올릴 거예요. Alright. 피에르 주에 그랜드 브리 코스. 네, 이 해산물 요리하고 그랜드 브리 산미 있으니까 잘 어울려요. 첫 번째 코스 요리는 다 됐어요. 네, 두 번째 코스 페어링은 바로 우리 아이코닉 피에르 주에 벨레포크입니다. 우리 벨레포크는 진짜 아이코닉 샴페인입니다. 왜?
보통 빈티지는 3년 걸리는데 벨리 포크는 6년 동안 숙성해요. 그래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도미 요리같이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스트 토마토하고 도미 요리 준비할 거예요. 벨리 포크 이것도 요리 쓸 거예요. 토마토 이 정도 굽기. 토마토 깔아놔서 올리브오일, 카이엔 아니면 고춧가루, 고추, 소금, 케이퍼스 느끼한 거 잘 잡히게, 마늘, 올리브스, 레몬, 옛날 빵 조그맣게 그냥 추리소, 엔초비스, 허브스, 베이솔 있으면 베이솔 넣고 여러 가지 섞이면 돼요. 올리브오일 좀 더 넣고 그냥 이렇게 보였을 때 진짜 맛있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비레주의 벨리 포크 엔초비 있고 올리브스 있고 좀 뭔가 느끼하고 스파이시하고 좀 짠맛도 있잖아요. 이거를 딱 밸런스 잘 맞춰요. 살짝만 있는데 네, 이제 로스팅을 20분 동안 165요. Alright. 오, 벨리포크 향기 진짜 더 진해지네요. 도미, 소금, 고추 여기다 위에다 넣고 위에다 넣고 올리브오일 좀 넣고요. 저는 좀 매콤하게 좋아하니까 살짝 네, 거의 또 15분 동안 로스팅 할 거예요. 오케이. 대기할 때 뭐 할까? 벨리포크 마지막 쪽파. 완벽한 요리입니다. 냄새 날 때 딱 바다 향기 나고 벨리 포크 같이 마실 때 이 미네랄 향도 있고 꽃 향도 있어요. 진짜 이 페링은 완벽한 페링이에요. Alright. 코스 요리 마지막 샴페인 페링은 바로 벨리 포크 로제 같이 요리 페링은 the most extravagant 고기 한우 2 플러스 안심 스테이크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안 좋아요? 딱 보면은 yeah, the most extravagant 로제 샴페인 and the most extravagant 소고기. 첫 번째는 우리 cauliflower puree 만들 거예요. 크림 아니면 우유, 고추, 소금, parmesan cheese. 보통 40분 동안 끓여야 되는데 before, after 미리 했어요. before 졸이고 blending 하면은 after. 이제 스테이크. 스테이크 구울 때 완전 dry한 상태에서 구워야 돼요. 물기 있으면 찜돼요. 그래서 완전 dry해요. 완전 드라이 됐죠? 스테이크 구우기 전에 무조건 30분 동안 밖에다 넣어요. 차가울 때 구우면은 안에가 잘 안 익혀요. 이해했죠? 룸 템퍼처 됐고 완전 드라이해요. 굿 굿. 소금은 넉넉하게 해도 돼요. 고추 올리브오일 딱 하이 히트에서 구울 거예요. 스테이크 꿀팁 하나 알려줄게요. 계속 플리핑 하면은 안 돼요. 1하고 2 이렇게 하면 돼요. 계속 하면은 밸런스가 안 맞추고 더 익혀지니까 이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육지가 올라오면은 그러면 뒤집어도 돼요. 나이스 캐러멜라이즈. 이런 캐러멜라이즈 좋아요. 버터 좀 넣을 거예요. 가을릭, 루타임. 마무리는 어빈다 구울 거예요. 육분을 구워도 돼요. 160, 170 정도. 이 남은 스테이크 버터 있잖아요. 버터 소스를 만들 거예요.
고추, 마늘도 좀 넣을게요. 포트와인 좀 넣을게요. 포트와인은 반지르에 대해 거의 다 됐고, 육수, 소고기 육수도 쓰도 되고, 아니면 닭육수. 끝나고 다, 오케이. 스테이크는 다 구웠어요. 네, 우리 안심 스테이크. 바로 자르면은 안에가 돼요. 레스팅. 스테이크는 무조건 레스팅이 돼요. 이제 우리 팬 소스. 파르메잔 치즈 좀 넣고, 버터, 차이즈 좀 넣고, 레몬도 좀 넣고. You have nice pan sauce. Cauliflower puree, the steak. 잘 드세요. It's a nice medium. 그래서 우리는 pan sauce입니다. Wanna try? 와우, so good. Parmesan cheese, shaving으로 마지막 garnish. 한우 2+ steak 안심하고 cauliflower puree 완벽했습니다. 아, 하지만 우리 무조건 pairing. 피에르주의 벨레포크 로제 잘 어울려요. 잔향 있고 하고 빨간 과일 맛 있으니까 luxury pairing, match made in heaven. 오케이, 완성! I'm finished! 피에르주의 샴페인과 럭셔리 샴페인 코스 요리 다 완성됐습니다. 딱 보면은 어때요? 잘 어울리겠죠? 딱 스테이크, 도미, 스칼롭스 with our luxury champagne. 그런데 딱 볼 때 이 요리가 좀 힘들 것 같아, 홈쿠킹 하게. 다음에 제가 진짜 간단한 홈파티 레시피 알려줄게요. 네, 지금까지 Luxury Lifestyle Chef Mentor 아스틴 강입니다. Alright, peace! 잠시만, 이것도 가져가야 되고 peace! Alright, 요리 기다릴 때 우리 좀 간단한 aperitif 준비할 거예요. 프랑스에서 식정적 문화 있어요. 뭐 식사하기 전에 좀 기분 좋게 좋은 aperitif는 딱 이거예요. 릴레. 가볍고 복숭아 향도 있고 밸런스는 진짜 좋아요. 애피타이저. Can do this. 보여줄게요. 1. 이거 1 있으면은 이거는 2. Tonic water. Cherry and mint. So simple. 그렇죠? 이거 칵테일 이름은 릴레 비브. Enjoy. Oh, so refreshing. 오랜만에요. 오늘은 홈파티에서 팟럭. 피에르주에 같이 간단한 거 그래도 있어 보이는 요리 알려줄게요. 야, this is it. And taste. It's good.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함께 피크닉. 준비 레시피. Okay. Shall we begin?